안녕하세요. 김농부입니다. 오늘도 쪽파 양익집에 잘 수확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더워가지고 수확하다가 이제 햇빛 나면은 작업장으로 뛰어들어가서 에어컨 쬐다가 그늘지면 또 뛰어나와갖고 수확하고 이러고 있어요. 오늘은 더워도 너무 덥네요. 예, 오늘 수확하면서 이제 촬영, 저기 영상 찍으려고 거치대를 주문할까 하다가 그냥 만들었어요. 이렇게. 예, 농장에서 흔히 볼수 있는 거죠. 예, 자세갔다가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여기 수레에다가 이렇게 딱 꽂아 가지고 예, 잘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이렇게 수확하고 있습니다. 이게 수레는 지금 이 배드하고 배드 사이에 이제 파이프 대고 여기다 이제 만들었어요. 수레는 이렇게 이거 아시죠? 이거 저 약줄로 놀아 이거 갖다가 이제 용접해 가지고. 이렇게 또 저희 그 친척 외삼촌이 용접을 잘 하셔갖고 얇아서 이거 어떻게 용접할 수 있을까 걱정했는데 이게 기가 막히게 해주셨더라고요. 그래갖고 이렇게 만들어갖고 쓰고 있습니다. 원래는 이 파이프가 여기 있으면 안 돼요. 이쯤에 있어야지 그래서 이쯤에 있어야지 여기 배드를 받쳐주거든요. 위에 있으면은 이게 이거 노라를 걸려고 하다 보니까 이거 배드보다 약간 높게 했어요. 왜냐하면 배드하고 맞추면은 이게 노라가 지나가면서 이제 여기를 다 찢어버리니까 좀 높였어요. 근데 뭐 괜찮습니다. 기둥 간격을 조금 더그 좁게 하면은 괜찮거든요. 예, 이렇게 쓰고 있고요. 이제 수확하면서 이제 다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치대 한번 꽂아볼게요. 자, 꽂히나? 네. 잘 꽂혔네요. 자, 이제 수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양액재배가 좋은 점이 뭐냐면은 수량이 두 배로 나올 수밖에 없는 게, 토경재배는 저기 나란히 뽑아가면서 가야 되죠. 왜냐하면은 남겨두면 밟히게 돼 있으니까요. 예, 근데 양액재배는 좋은 게 이렇게 골라서 뽑으면 돼요. 큰 것만.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좋은 잘큰 애들 이제 특품만 특자리만 수확할 수가 있죠. 그래가지고 수확하다 보면 그냥 뽑아도 흑파 기준으로 했을 때한50% 정도 더 나와요. 근데 이렇게 골라서 뽑게 되면은 두배 이상 나온다고 봐야 되거든요. 이제 그래갖고 그 점이 좋아요. 이렇게 하고. 지금 이제 오늘 두 번째 출하 날인데 원래는 오늘 저기 수확을 좀 많이 해야 되는 날이긴 하거든요. 근데 사람 구하기도 이제 일해줄 분들 이제 찾기도 힘들고 그리고 또좀 미련이 남아서 혼자서 그냥 살살 수확하고 있습니다. 혼자서 해도 지금 이렇게 영상 찍고 뭐 딴짓하고 그러지 않으면은 많이 수확할 수 있어요. 양액재배는 혼자서 그냥 요거를 다한 번에 수확해서 내야 되나 좀더 기다렸다 작업해야 되나 고민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올해 좀 물량이 많다고 해서 그래서 지금 웬만하면은 지금 작업을 다 해내려고 이제 날짜를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어제 출하한 거는 그래도 13,000원 정도 한 깐파 1kg 한 차례 13,000원 정도 나왔는데 괜찮아요. 그 정도 가격이면은 뭐 나쁘지 않은 가격입니다. 워낙 제가 처음에 출하할 때부터 막 2만 원대 받고 막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버릇이 없어졌죠. 뭐라고 해야 되나? 버릇이 없다는 게 뭐라고 해야 되나? 기준이 좀 높아졌죠. 예. 그래갖고 이제 또 그러고 이제 그 가격 안 나오나 하고 이제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제 수확을 해야 될것 같아요. 왜냐면 더 하면은 이제 여기서 이제 분열하기 시작하면은 또 분열된 거를 이제 새끼 다또 키워서 수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파도 조금 많이 지저분해지고 그리고 시간이 오래 걸리죠. 예, 그래가지고 이제 수확할 날짜 잡아서 조만간에 이제 수확을 다 마무리해야 될것 같아요. 이렇게 하고 뭐
괜찮습니다. 지금 잘 이제 애들 잘 저기 내고 있고, 그저께부터 이제 조금씩 잎사귀가 좀 연두색으로 바뀌었어요. 예. 이거는 이제 양액재배에서 흔하게 이제 경험할 수 있는 일인데, 그 과습일 때가 이런 현상이 많이 나타나요. 이거 양액으로 조절해갖고, 뭐, EC 높이고, 또, 이제 비료 배합 풀리게 해갖고 하고 해서 이제 잡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면 이제 시간이 좀 걸려요. 예. 근데, 일주일 걸릴 때도 있어요. 근데, 이거를, 들고서 영상 찍을 때는 그래도 이제 내가 화면을 보면서 얘기를 하니까, 이게 좀 말하기 편한데, 이거 지금 일하면서, 거치해놓고 일하면서 하려니까 좀 저기 하네요. 전에는 핸드폰을 들고 있으니까 촬영을 한다는 느낌이었는데, 지금은 촬영을 당한다는 느낌? 뭐, 예. 안 그래도 말도 잘 못하고 그러는데, 좀 그러네요. 이건 저기 해갖고, 이렇게 노랗다기보다 연두색으로 연해진 거죠, 색깔이. 이렇게 됐을 때는, 이제, 연면 시비로 이제 하게 되면은, 금방 다시 원래대로 돌아옵니다. 예, 칼슘제하고, 또, 뭐였죠? 광합성에 도움되는 거, 이제 자제는 제가 뭐 말씀드리기 그래요. 저보다 더 잘 아시는 분들이 많고, 이제 주변에 가서 이제 그런 것들 이제 물어보시면은 이제 좋은 거 많이 추천해 주실 거예요. 제가 뭐 그런 뭐 비료나 영양제 장사는 아니니까요. 아이고, 또 햇빛 나기 시작하네요. 이제 영상 찍기 시작했으니까 찍는 데까지 찍다가 도망갈게요. 예, 그렇게 하고 지금 원래 이렇게 연두색 나고 그러면은 산풍성이 굉장히 봄가을 기준으로 했을 땐 굉장히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름에는 이제 괜찮습니다. 뭐 상태 어느 정도 이제 이렇게 깨끗하게 나가면은, 그리고 이제 워낙 귀할 때니까요. 가격 잘 받고요. 뭐 앞전에도 상태 이제 지금 오늘 것처럼 이제 이런 거 보냈는데, 그래도 금액으로 품질이야 당연히 이제 더 제가 뭐 많이 하위권이겠지만은, 금액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탑10 안에 들어가더라고요. 가락시장 기준으로 해갖고 그러면 됐죠. 뭐 괜찮습니다. 예, 맨날 괜찮다고 하죠. 예, 어쩔 수 없습니다. 여기 농장에 들어와서는 예, 괜찮아야 돼요. 여기 지금 이 많은 친구들이 제 말 한마디 무슨 말 할까 기다리고 있는데, 예, 좋게 얘기해주고 희망적으로 얘기해줘야지. 예, 안 괜찮은 친구들도 괜찮아진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이 농장에 들어오면은 웬만하면은 조금 한숨 나올 것 같은 전화, 또 생각도 그렇고, 뭐 일하다 보면 노래도 부르게 되는데, 노래 부를 때도 그렇고 다 이제 조금 신나는 거, 희망적이고 좋은 거 이제 그런 쪽으로 많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현실적으로도 괜찮고요. 이 정도면 뭐 잘 컸죠. 이렇게 하고 지금 이제 또 햇빛이 쨍 나요. 이럴 때가 굉장히 어려워요. 온도에 어차피 이제 제가 차광을 안 하니까, 예, 커튼을 안 치고 차광막을 안 치니까 어쩔 수 없지만은, 이 물 조절하는 게 지금 햇빛이 쨍 났다고 제가 또 물 조절을 해놓고 나면은 기가 막혀요. 이게 조절이 딱 끝내고 세팅 끝내놓고 물 들어가려고 하면 또 그늘져요. 예, 굉장히 어려울 적이죠. 그래갖고 이런 적이면은 제가 돈 들어가는 농사는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런 상황에 조금 여유 있게 대처하려면은,
뭐 스마트팜 해가지고 이제 뭐 그 환경 제어하고 뭐 그런 저기 있잖아요. 그런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럴 때 지금 요즘 같은 때 이럴 때 이제 잎사귀 노래지고 그런 게 많아요. 이제 단순하게 뜨거워서 그렇다고 이제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온도는 이제 토경은 아니고요. 저기 양액즙의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실내 온도에는 온도는 크게 영향이 없어요. 이거를 내가 그 햇빛에 따라서 일조량에 따라서 비료를 잘 어떻게 조절해 주느냐 그게 이제 저기 한 거고요. 그 뭐야 그게 중요한 거고요. 저기 하다가 오면 어떡하라. 아이고 예 그렇게 해갖고 저기라고 이제 골라뽑다 한 거니까 기준을 딱 정해놓고서 막 손이 빠르게 움직여야 되는데 그 그렇지가 않아. 이렇게 해서 어디가 보이나 이렇게 망설이게 돼요. 망설이다 보면은 이거 몇 개 되지도 않은 거 뽑는데 한참 걸립니다. 그래갖고 기준 정해갖고 그냥 이제 손 가는 대로 빨리 뽑아주시고요. 근데 웬만한 건 다 두께가 나오니까 예, 이렇게 저기 하면 괜찮아요. 이게 수확하고 이제 가격 받고 이제 그런 것도 중요한데 키우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이 땅에서는 어렵고 양액즙에는 쉽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이제 쉽게 생각하시고 쉽게 투자하시면 안 되고요. 투자하신다고 하면은 제가 뭐 자세는 소개를 못 시켜드려도 이제 기술 같은 경우는 이제 직접 방문하셔갖고 뭐 옆에 오셔서 보셔도 괜찮습니다. 하루 종일 뭐 하는지 뭔짓 하길래 그렇게 자신 있고 만약 괜찮다고 하는지 옆에 오셔갖고 하루 종일 지켜보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제 4년차 되니까 예, 그냥 다 괜찮다고 느껴져요. 처음에 이제 이 큰 병수에서 끝한 거 몇 개 보이지도 않는데 그거 갖고 얼마나 저기 됐는지 하다 보면 또 그렇게 끝한 거 따내고 더 신경 써서 작업하니까 이제 걔네들이 더 비싸게 나올 때도 있고 그냥 오늘은 이제 수확하는 거 이제 왜 막 두 배 나온다고 하고 뭐 못해도 50% 이상 나온다고 하는데 무슨 근거로 하는 얘기는 그 얘기 하는지 이제 궁금해 하실 것 같아 가지고 예, 그거 말씀드리려고 지금 일하다가 아이고 막 더워서 죽을 것 같습니다. 햇빛이 이렇게 쨍쨍쨍이 우리 화면으로 보시기에 아마 햇빛하고 괜찮은가 역광이라서 햇빛에 이제 직접 쬐는데 이제 보여가지고 더 좀 연두색으로 더 보일 수도 있는데 그렇게 심하진 않고요. 그냥 이제 봐줄만 합니다. 이따가 내일 또 경매시장 오늘 들어간 거 경매하고 내일부터 이제 경매시장 휴가라고 하니까 오늘은 기차가 안 지나가고 양액기가 돌아가네요. 더워도 나와서 저거 양액기 돌아가는 거 여름 같은 경우 여름 집에 같은 경우는 저 꼭 확인하셔야 돼요. 저 에러 뜨거나 아니면 소리부터 틀리거든요. 들어가는 게 원수 탱크에서 물이 이제 안 차는 경우도 있고 이게 그러면 이제 한번 잘못되고 나면은 그거 되돌리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여름 농사가 수확 기간이 짧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번에 25일 걸렸거든요. 그러니까 짧은 시간에 끝을 내야 되는데 정식 해놓고 양액즙에는 정식하고 나서 정식이라고 해야 되나 이거 파종이라고 해야 되나 팥이 꽂고 나서 수확하는 날짜는 대부분 정해져 있어요. 50일 넘어가면은 급하면 그냥 저기 수확 못한다고 봐야 되거든요. 근데 또 그걸 또 그냥
볶다가 볶다 안 돼가지고 남겨놨던 거 12월 달에 수확했어요. 예, 차라리 그냥 한참 지나고 5월에 되면은 예, 차라리 새끼도 많이 치고 괜찮습니다. 예, 너무 비효율적이죠. 예, 뭐 제때 수확하는 게 중요하고 이제 그래서 좀 예민하게 관리를 잘 해줘야 돼요. 까지 나와네. 글쎄요, 어느 동네에서 어떻게 농사를 짓고 있길래 이렇게 정신이 없대요. 좀 있으면 기차 지나가고 비행기 지나가고 이것도 농사짓는데 감안은 해줘야 돼요. 굉장히 시끄러운 거 식물들이 굉장히 싫어해요. 그러니까 좋은 음악 들어주면 잘 구걸한다고 하는데 소음이 들리면 또 반대겠죠.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한번 끊었다가 어느 정도 시끄러운지 확인해보고 다시 찍어야겠네요.